아니 테트전만 그런 게 아니야.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건데 저그전 토스전도 똑같아. 개념을 이해하면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솔직히 뭐 이해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,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. 영레이스가 위험한 타이밍인데 이렇게 뽕을 누가 봐도 나한테 공격이 이 타이밍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뽕을 뽑은 거다. 보통 영레이스면 수비적으로 공격 오는 척을 한 다음에 압박을 해서 안 돼야 됐겠죠. 그냥 이런 개념에서 레이스가 아니라는 확신이 나오는 거야. 다른 종족들은 똑같아.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. 요새는 사실 막 링 두 마리로 막 깔짝깔짝 되는데, 옛날에는 링을 일부러 그 발업되면 저그들이 항상 딜되잖아요. 세레나한테 안마당으로 다 막 깔짝깔짝 되잖아요. 요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SGB에 들이댈 때 두 마리 들이대면 링 올인 한 링 두세 분의 뒤에 뽑아놓은 거야. 근데 만약에 링을 한 여섯 마리 일꾼을 때려 안 맞은 게 그러면 저는 올인을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었어요. 근데 이것도 트렌드야. 근데 이게 또 변화가 생겨서 저그들이 요새는 반대로 또 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하는 거야. 서로서로 저그들이 요새는 그렇게 반대로 해요. 아 요새는 윙윙 막 이렇게 다 찌르면서 LCB 쪽으로 앞마당 벙커 있는데 LCB 깔짝깔짝 되면서 막 들이대고 막 이런 식으로 꼬우거든요. 그건 도박이 아니죠.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스폰빵을 맨날 하고 항상 대회하는 느낌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도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. 프로들 사이에는 개념을 앞서 나가는 게, 내가 저그들보다 그 개념을 앞서 나가면 일주일 동안 내가 저그들을 계속 이기는 거지. 더 쉽게. 어느 정도 도박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는 도박이죠. 노방님 별풍선 9개 감사합니다. 아 9개 또 감사합니다. 단아까 1번은 다 진짜 재능 있단 말인 들어서 이거 3방 4방까지 때리겠다. 2번 이 4방에 때리는 것도 엄청 커요. 이게 4방 때린 거 원래 3방 두세 방 때리는데 엄청 큰 거야. 저게 저걸로 인해서 테란이 압박을 못 와요. 저렇게 한 방 정도로 저런 것 때문에 초반에는 저런 거 세세한 게 엄청 중요합니다. 리포머님 또 10개 감사합니다. 저 주종이 저그가 아니라 초이스 랜덤이었어요. 초이스 랜덤. 근데 저그를 좀 더 많이 하는 초이스 랜덤이라고 해야 되나? 테란하고 저그 같이 했었어. 근데 내가 엄청 품악이었어요. 테란전은 나 3방향 드랍하면 다 이겼거든? 저그로? 근데 토스를 못 이기겠는 거야 그때 당시에. 돌아가게 돼 있어.
갑자기 나오면 안 돼요. 원래 이럴 때는 링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적은 것 같아요. 5시에 축구를 하나 보네.
놔둬봐.
Thank you.
Thank you.
좋았습니다. 와, 와, 시청자 보라고 하는 것도 빡센데 진짜?